자, 본문 1에 그 리스닝 스피크 부분 볼게요. 우리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첫 번째가 바로 Have you ever입니다. 자, Have you ever 뭐뭐 해본 적 있습니까? 라는 말로 be는 반드시 PP를 사용하죠. 과거 분사. 여기서는 방문하다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Have you ever visited 제주? 제주도를 방문해 본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영어에서 이렇게 have나 또는 이렇게 has plus pp라고 쓰는 이러한 영어를 현재 완료라고 그러죠. 현재 완료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어떤 일을 완료했는지를 물어보는 거. 과거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는지를 물어보는 계속. 과거 지금까지 중에 뭐뭐 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뭐 해서 그 결과 어떻다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현재 완료는 네 가지 용법으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라고 하는 이그 문장은 항상 기준이 과거라는 시점부터 현재, 다시 말해 지금까지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도 have you ever visited란 말은 과거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해서 당신은 이때는 이제 ever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뭐 해본 적이 이런 뜻이겠습니다. 제주도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구문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현재 완료 have나 has로 물어보는 이 have는 여기다 적을까요? 바로 우리가 조동사 취급을 합니다. 조동사. 조동사 취급을 하기 때문에 물어볼 때도 마치 이 자리에 can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an처럼 이렇게 의문문할 때 앞으로 보내고 그럼 대답을 할때 어떻습니까? Yes, I have로 대답을 하거나 no를 썼을 때는 have에 not을 쓰는 haven't를 쓰시면 되겠죠. 여기는 have plus not을 사용한 그런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는 거 알아두시죠? 그 다음에 I hope you can visit there sometime. 당신이 언젠가 거기를 방문할 수 있을 거를 희망합니다. 라는 말로 나는 희망한다는 문장과 당신이 주어 방문할 수 있다. 거기를 언젠가. 라는 두 개의 문장은 자,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대시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여기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서 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Have you ever라는 걸 이용했죠. Have you ever. 뭐뭐 해본 적이 있냐. 그런데 이제 뒤에는 had라는 거. 여기가 지금 과거형이 아니고 PP입니다. 갔다라는 거. 근데 이때는 갔다라는 것보다는 먹다라는 뜻 쓰겠죠. 뒤에 음식이 나온 거 보니까. 이전에 당신은 스페인 음식을 먹어본 적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당연히 이렇게 have로 물어보는 경우 yes는 I have, no는 I haven't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대답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B라는 사람이 다시 물어봅니다. Have you? 이땐 ever는 빠져있지만 PP, tried it? 그거를 시도해 본적 있으세요? 라고 다른 PP를 이용해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네, I have를 이용했습니다. 대답은 have로 물어봐서, yes, I have로 대답을 했고, 자, 저는 바라기에, you can try it sometime. 언젠가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두 문장은 접속사 대수로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for now는 지금으로서는 이란 뜻이죠. 이거 단어장 확인해서 그 밑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것의 뜻파악 자세히 해놓으십시오. I just buy this Spanish recipe book. 이 스페인 요리책을 나는 그냥 단지 살 거야. 사야겠어. 라는 말로 해석이 됐고요. 자, 다음 문장. 또 여기 이제 우리 했던 have you ever. 막 본문에서 봤었던 visited라는 PP를 썼죠. 다른 나라를 방문해 본 적이 있니? No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Have에 대한 답으로 haven't를 쓰겠죠. 아니요, 한 적이 없어. Have you? 라고 물어본다는 건 지금 여기는 뭐가 빠져 있을까요? Have you?
그렇죠. Ever visited? 그리고 이제 이 뒤에는 나머지 요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위에 있는 요 말. 이게 지금 여기는 생략돼 있죠? 자, 그랬더니 yes. 다음에 I've been to France라는 문장. 요건 조금 다른 형태네요. 그냥 yes, I have로 해도 되는데 여기 부분 잠깐 보시면 자, 우리가 이거는 또 현재 완료에 좀 필요한 부분을 안볼 수가 없는데 현재 완료에 아까 선생님이 그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경험을 우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 현재 완료 해석이 이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have나 또는 이 has plus pp라고 하는 이 기본 용법에다가 여기에다가 plus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주로 들어갑니다. 뭐 ever 여기 나와 있죠? 또는 결코 한 적이 없다는 never 또는 이전에 해본 적이 있다는 before 이런 단어들 이 사용이 되면 현재 완료랑 이럴 때는 경험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는 게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고 하나에 더 추가로 또 뭐가 있냐면 have나 has 뒤에 자, been을 씁니다. been to라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장소를 적으시면 자, 여기서 이게 핵심입니다. been이 그럼 어디를 가본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는 이것과 함께 무엇을 같이 공부를 했느냐? 똑같은 have나 또는 has를 쓰는데 been을 쓰는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에 gone을 씁니다. 고의 과거분사 gone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gone to. 얘는 가버리고 없다. 라는 얘는 뭘 나타낼까요? 바로 그렇죠. 얘는 결과를 나타내는 뜻이 됩니다. 전혀 다르죠? 여기는요, 경험을 나타내는 뜻. 자, 이거 선생님이 쓰는 이유를 알겠죠? 아래 있는 거. 자, yeah, I've been to. 이 I've는 I have의 줄임말이죠. 나는요, 프랑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그냥 yes, I have로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는 문장 썼고. I hope you can travel to another country sometime. 뭐, 이거는 뭐, 나왔던 내용이니까. 자, 이 책, 여기 보세요. looks란 단어는 우리가 look처럼,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는 뒤에 interesting이라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왜 그냥 뭐처럼 보이다라는 look은요, 이 look이란 단어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용사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동사인데 단수 동사죠. 그럼 주어가 뭡니까? 주어는 앞에 있는 this book입니다.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단수입니다. 자, 근데 중간에 보니까는 뭐가 나와 있어요? 캐나다에 관련된 이거는 없어도 됩니다. 전치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정말 흥미로워 보입니다. 자, 특히나 또 interesting이냐? interested냐 이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ing는 주는 흥미를 주는 의 뜻이고 ed는 흥미를 받는입니다. 이 대상이 누굽니까? 이것의 대상은 바로 이것이 꾸며주는 주어. 이 책이겠죠? 이 책이 흥미를 받는다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이 책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interesting을 쓴다라는 거 명심해 두시고 그다음 옆으로 가서 자 당신은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달에 대한 거 정말로 흥미로워요. 역시 interesting 그죠? 이유는 ing가 쓰는 것은 주는 의 뜻이라 그랬죠? 흥미를 주는 주는 대상인 it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흥미를 주는 거죠. 그랬더니 아래서 뭐라, 나 이미 그거 읽었어! 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는데, 역시 여기는 지금 계속 현재 완료가 쓰여있죠? 이거는 과거 분사입니다. PP. 그리고 여기는 have의 줄임말. 근데 중간에 이렇게 already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그 현재 완료 앞에 했을 때 선생님 해석할 때 제일 먼저 해석될 수 있는 방법이 완료라 그랬어요. 완료.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중에 현재 완료는 어떤 행동을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기준으로 그 행동이 완료됐다는 말로 쓸때 쓰는 단어가 여기 대표적으로 already가 있습니다. 이 already란 단어와 같이 사용되는 현재 완료는 완료의 용법입니다. already도 있고 just도 있습니다. 그리고 not과 함께 yet, not yet는 아직 뭐뭐 하지 않는이란 뜻이죠. 이런 단어들이 have 플러스 pp랑 같이 쓰이면 완료의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 명심해 두시고. 자, 나는 이미 읽었어. Oh, you did. 너 그랬어. 라는 말. 이 did는 뭐에, 뭐를 쓰기 위해 쓴 거냐? 원래는 너는 읽었다라는 요 단어를 지금 대신에 쓴 겁니다. 이, 그 영화는 어때? How about이나, 우리가 알다시피. How about이나, what about, 뭣뭣은 어떻습니까?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여기에 쓰이는 how about이나 what about은 지금 이 영화를 봤냐? 뭐 그런 뜻으로 영화는 봤니? 어땠니? 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 뒤에 have you also seen? 자, 그 책에 관련된 영화도 봤니? 라고 물어봤죠. 현재 완료로. 이거는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에 이걸 다 본적 있니? 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는 게 이렇게 have로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도 yes나 no, I have나 have not을 쓰죠. 자, 그랬더니 그런 훨씬 나아. 책보다. 이 앞에 있는 it는 그 영화에 대한 내용일 거고. 여기서 봐야 될 문법은 even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better인데. 우리가 이거 이렇게 쓰이죠? better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비교급입니다. 이렇게 비교급 앞에 쓰이는 even, still, far, a lot, 마지막 하나, much까지. 이런 단어들이 앞에서 이렇게 쓰이면 이 비교급을 우리가 이거를 소위 강조한다 그래요. 비교급 강조. 비교급을 강조한다고 쓰고, 해석은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훨씬이란 말을 씁니다. 그럼 해석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훨씬 더 좋아. 무엇보다, 책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겠고, 요게 여기서는 중요한 문법이 되겠죠? 나는 희망한다. 당신이 그 책을 곧 읽어보기를.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로 가면 되겠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할수 있겠죠? 나이책살 거야. 나는 좋아해. I love. love나, 좋아하다라는 like나, 자, 뭔가를 시작한다는 start와 같은 단어 몇 개만 선생님 적었습니다.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뒤에, 보시다시피, 동명사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to listen이라고 쓰는 현재 아니 to 부정사 쓰셔도 뜻이 같습니다. 기억나는지 뭐 이런 우리 양다리 동사라고 써요. 양다리 to 부정사든 동명사든 둘중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는 그런 단어. 거기에 비하면 여기 있는 enjoy는요 반드시 뒤에 동명사만을 취해야 됩니다. 자, 마피스 인기 유지하려면 동명사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 playing이라는 동명사가 들어가서 나는 또한 피아노 치는 것을 즐겨라는 그런 문장. 자, 너는 어떠니라는 부분 How about you? 그랬더니 나는 결코 배운 적이 없어라는 말로 I've learned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never가 나와 있죠. 이 경험을 나타냅니다. 경험. 경험인데 never는 결코 해본 적 경험이 없다라는 말로 쓰는 말이죠. 기억나시죠? never 또는 ever before 같은 단어와 현재 완료가 같이 어울려 쓰이면 경험을 나타낸다. 자, 어떻게 play 연주하는지를 잘 몰라. 그랬더니 재미있어. 나는 will I hope 바란다. 당신이 기회를 갖기를 어떤 기회를 갖는다?
자, 배울 기회를이라고 앞에 있는 chance란 기회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 주고 해석이 배울 리얼로 끝나고 명사를 수식하는 그러한 투부정사 바로 형용사 역할이죠. 자, 이렇게 쓰인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뒤에는 더안 보고 넘어갈게요. 컨버세이션 가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좋아해 당신의 책을. 무엇에 관한 책이냐? 이 about 무엇무엇에 관한이라는 전치사죠. 영어에서 전치사 쓰이면 뒤에는요 반드시 명사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사가 쓰인다면 동사는 무엇으로 바꿔 쓰느냐? 반드시 그렇죠. 동명사를 쓰십니다. 자, 이게 동명사 되는 이유. 자, 그럼 해석은요. 개들을 훈련시킨다라는 것에 관련된 해석 못만은 것이라 됐겠죠. 훈련시키는 것에 대한 당신의 책을 나는 정말로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개들 좋아하시나요? Yes, I do. 나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좋아해요. 하고 Have you ever 뭐뭐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자, thought of인데 thought of는 think란 think of라는 단어의 과거 분사죠. 자, 뭐뭇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다. 생각하다. 뭐뭇을 생각 또는 고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역시 전치사. 앞에 about처럼 전치사가 쓰였기 때문에 자, 뭐가 되는 것을 라는 뜻으로 뒤에는 동명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무엇이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 의사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는 물어보기를 분명히 무엇으로 have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have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요거 조심하세요. 앞에서는 do로 물어봐서 그 뒤에는 do로 대답을 했죠. 이거 두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have랑 have로. 나는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동물 의사가. 그러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doing?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못막이 위해서라고 쓰이는 투부정사 뭡니까? 바로 그렇죠. 부사의 목적이라고 쓰죠. 자, 해석은 achieve goal이란 말은 목표를 달성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doing volunteer work. 자원봉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동물 뭐 집에서 동물 무슨 그병 이런 데서 자, 뭐, what else are doing? 뭐, 다른 거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많은 TV 쇼를 봅니다. 뭐 그런 거. 잘하고 계시군요. I hope,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당신 좋은 의사가 언젠가 되기를. 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내용. 일단 파악하시고, 요거 관련된 거, 이제 우리 그, 시험. 핑크 넣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문법 잘 모르는 것은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요.